안녕하십니까. 랩메인 김태웅입니다. 이틀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고를 할 예정인데요. 첫 번째 출고지는 바로 부산입니다. 그르렁거리는 소리 좀 잘 찍어주세요. 그르렁거리는 소리. 저한테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 소리 나면서 저장될 거예요. 자, 썬팅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후퍼옵틱의 푸나셀, 네, 최고급 중에서 고급이죠. 만족하셨는지? 아뭐 120% 150% 만족하고.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되셨을까요? 그냥 리듬이 같습니다. 그냥 얘기를 해주실 때, 네. 물론 이제 가요도 제일 저렴했지만, 네. 리듬직스럽게 단계단계별로 얘기를 해주시고, 왜 비싸는지, 왜 할인이 뭐 이 정도가 되는지, 네.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주시고, 추후에 또 저희 부모님 차도 뽑아야 되는데, 연락을 드리고 감사합니다.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상태 좋긴 좋네요, 이게. 네. 정말로. 밖은 엄청 더운데, 네네네. 그리고 또 트렁크 확인하러 가셔야죠.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공간이요? 네. 여기가 좋잖아요. 여기도 출근했어요. 신부님 거랑. 아예 감사합니다. 예. 네, 그렇게 이용하시고요. 여행 한번 가시면요. 네. 아예 감사합니다. 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연락 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부산에서의 첫 출고를 마쳤고요. 다음 날 저희는 두 번째 출고를 위해 대구로 이동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랩메인의 김태웅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. 대구로 와서 630i를 출고를 하게 될 건데요. 먼저 차를 한번 보시죠.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으면 처음이에요. 저 갖고 왔어야 되는데. 아. 네. 타시면은 저희 담당 딜러분께서 네. 예, 설명 주실 겁니다. 저희 만족하셨는지? 아, 그럼요. 네. 만족하죠. 대부분 차를 구매할 때 네. 이제 뭐 이것저것 고려하는 면들이 많은데 그 네. 대표님 의미를 설명 잘해주셨고 아, 네. 빠를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잘 받았고 네.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우리 대표님은 네. 뭐를 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. 너무 아유, 잘하시고 하시다가 뭐로는 좀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그냥 사고 나도 전화 주시고요. 네. 네. 마지막 출고를 위해 오후 4시에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합니다. 이거 그 뭐야 유진이는 말 들으셨죠 위님? 네, 들으셨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연락 주십시오. 네. 네. 이렇게 해서 1박 2일간의 저희 출고 이제 끝났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 9시입니다. 아직도 할 일이 남아가지고 잠깐 사무실 들렸다가 할 건데 열심히 살고 있는 김 대표입니다. 저 믿고 연락 많이 주시고요.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있습니다. 연락 많이 주세요.
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